빠방하이, 우리에겐 친숙한 프링글스, 큰 콧수염에 나비 넥타이를 맨 이 아저씨, 이름은 줄리어스 프링글스인데요. 이 캐릭터 탄생설이 정말 우픕니다. 프링글스라는 이름은 당시 마케팅 담당자가 전화번호부를 뒤지다가 발견한 이름인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도로 이름 프링글 드라이브를 발견. 어감도 좋지, 포테이토의 피랑 연관성도 있지,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비주얼은 또 어떡해요. 이 얼굴은 뉴욕의 한 베이커리 사장의 얼굴에서 따왔다고. 와! 이외에도 브랜드 마스코트들의 비밀이 넘 전하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브랜드 마스코트들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얼굴 로날드 맥도날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복 전도사라고는 하는데요. 비주얼이 한소름하죠. 자꾸 얘가 떠오른다는. 하지만 놀라면 안됩니다. 이게 리뉴얼된 비주얼이거든요. 초창기 광고 모델은 이랬다는. 와! 이 캐릭터의 이름은 보조. 당시 맥도날드 광고도 몇 편을 찍고 인기가 좋았는데요. 반응이 좋자 마스코트로 제작한 게 로날드입니다. 초창기 모습은 충격 그 자체인데요. 이거 보세요. 머리에 햄버거 상자를 쓰고 코에 콜라컵을 꽂고 있다는. 다행히 1970년대에 리뉴얼 됐습니다. 가든 광대의 햄버거 원칙이 못 잃는 맥도날드. 이 주머니가 뭔지 아시나요? 감자튀김을 담는 주머니라고 하죠. Anyway, 대체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애를 왜 마스코트로 쓰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요. 로날드는 몇십 년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려 산타클로스 다음으로 광고에 많이 출연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죠. 이 인기에는 캐릭터성도 한몫했는데요. 한 입에 햄버거 4개 쌉 가능해 31개국어를 구사하는 건 물론 허공에 M자를 그리면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광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죠.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세계 많은 매장 앞에서 웃음을 주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보기 힘든 이 녀석. 매장은 물론 광고에서도 볼 수가 없는데요. 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영화 슈퍼 사이즈 미. 맥도날드표 패스트푸드의 유해성을 고발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죠. 안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장난스러운 광대 마스코트는 브랜드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미국을 발칵 뒤집은 광대 분장 범죄 사건, 각종 광대 괴담, 기괴한 란날루 영상, 영화 그것까지 개봉하면서 광대 공포증이 유행합니다. 덕분에 로날드의 이미지는 꼭 깨져봐 하늘 위로. 이후 맥도날드는 로날드의 노출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래도 마스코트가 필요했던 맥도날드, 얘가 로날드의 자리를 밀어냈는데요. 이름은 해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듯 인지도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로날드가 무섭게 생기긴 했어도 임팩트 하나는 최고였던 것 같네요. 이거 본 적 있으신 분, 당신을 아재로 임명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학교에서 얼굴 가리고 펩시맨 포즈하는 게 유행. 네, 이 녀석의 이름은 펩시맨. 한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캐릭터입니다. 1990년대는 브랜드마다 마스코트를 앞세우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펩시는 코카콜라의 산타 할아버지, 백곰에 비빌만한 캐릭터가 간절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실력 있는 아트 디렉터에게 제작을 의뢰. 그렇게 은빛 히어로 펩시맨이 탄생하죠. 세계관도 참 일본스럽습니다. 나사에서 연구하던 수수께끼의 금속, 이게 갑자기 자아를 가지게 되고 펩시콜라를 마시던 연구원과 합체를 합니다.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면 anywhere 콜라를 내미는 게 특징이죠. 비주얼 보세요. 콜라캔처럼 입만 동그랗게 뚫려있는 기괴한 모습인데요. 여기 입덕 포인트가 있습니다. 키 190cm에 체중 95kg. 근육질 몸매와는 정반대에 운전 매력이 넘쳐나죠. 이 허당미 보이시나요? 각 잡고 멋지게 등장했다가 바로 들것 엔딩. 이 광고도 우픕니다. 때를 쓰면서 우는 아이 앞에 등장. 콜라를 주고 달래준 뒤 떠나려고 하는데요. 창문으로 나가려다 그대로 꽈당. 이외에도 넘어지는 건 기본. 수영장 바닥에 처박히기도 하죠. 이런 반전 매력 덕분에 전 세계에서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1절만 해야 했는데요. 레몬 펩시맨 등장, 펩시걸까지 등장. 뇌절 콤보로 이미지 소비 제대로 하죠. 그래도 큰 인기를 자랑했던 펩시맨,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사실 본토인 미국에서는 찬밥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펩시 본사는 펩시맨이 유치하고 싼티난다며 거의 활용하지 않았죠. 본사에서 워낙 미적지근하니 미국 광고에는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세계에서도 반응이 빠지니까 그대로 하차시킨 겁니다. 요즘 나와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KFC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이 치킨 할아버지이죠. 광대 로날드와 정반대 이미지로 임팩트 있는데요. 이 푸근한 이미지 덕분에 아직까지 롱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 할아버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할랜드 샌더스. 푸근한 이미지와 달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14살에 집을 나와 학교도 그만두고 사회에 뛰어들었는데요. 40세가 될 때까지 시도한 모든 사업에서 실패, 변변한 돈벌이도 없었죠. 그에게 남은 건
켄터키주에 있는 주유소 하나.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님들이 간단한 식사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된 할랜드는 주유소 옆에 작은 식당을 차리는데요. 이게 입소문이 나서 켄터키 대표 맛집의 등극 켄터키 주지사로부터 커넬이라는 명예 호칭도 수여받았죠. 이때부터 커넬 샌더스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화제로 식당이 공두리째 없어져버린 것, 손에 남은 건 치킨 양념 레시피뿐이었습니다. 이 레시피로 만든 치킨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식당을 지을 돈은 없지. 이 레시피를 팔아서 로열티를 벌기로 하죠. 수많은 도전 끝에 한 식당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 레시피 역시 보통 레시피가 아니었는데요. 입소문으로 체인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겁니다. 우리 치킨 할아버지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하얀 양복, 여기에도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에 세탁 중이던 검은 양복 대신 하얀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요. 이게 웬걸? 계약도 성사되고 양복 반응도 좋았죠. 이때부터 무조건 하얀 양복만 입었다는 이 할아버지도 컨셉 과몰입 제대로인게요. 수염이랑 머리도 양복에 맞게 하얗게 염색했다고 합니다. 역시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네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 대중에게는 타이어보다 미슐랭 가이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미쉐린의 마스코트는 미쉐린맨으로도 불리는 비벤덤입니다. 어려 보이지만요, 100살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인데요. 첫 등장한 게 무려 1898년. 오랜 역사만큼이나 이미지의 변신도 많았습니다. 짜자잔, 이것 보세요. 처음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창업주인 미슐랭 형제, 어느 날 타이어 더미를 발견합니다. 팔만 붙이면 마스코트가 되겠는데 아이디어도 득템했죠. 그렇게 얼떨 결에 탄생한 비벤덤, 하드코어 그 자체입니다. 지금처럼 귀여움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데다가요, 꼴초에 술을 즐겨 마시는 캐릭터였죠. 심지어 그 술은 목과 유리 파편이라고. 와? 물론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과 유리 같은 뾰족한 것을 밟아도 끄떡 없다는 걸 표현했다고 하죠. 이게 어른들이 말하는 꿈보다 해몽이란 걸까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꼴초 설정에 뚱뚱하고 축 처진 몸매라는 것. 아니, 아무리 과거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귀했던 과거. 타이어 회사 회사의 주 타겟은 부유한 최상류층이었습니다. 이때 비벤덤 컨셉은 사교계를 주름잡는 귀족이었죠. 그래서 살도 쪘고요, 귀족의 콧대 높은 태도에 성공의 상징인 시가로 마무리.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뚱뚱했던 몸매는 건강한 근육질로 바뀌었고요, 담배도 끊고 가정적인 남자가 됐죠. 지금은 운동을 즐기는 스포티한 이미지라는. 맛집을 그렇게 다녀도 운동을 하니까 근육질인가 보네요. 건전지 하면 떠오르는 것, 에너자이저. 특히 백만돌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성공적인 광고 효과로 아직도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요, 정작 본토인 미국에서는 얘도 찬밥 신세입니다. 미국 에너자이저 캐릭터는 바로 이 토끼.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습니다, 듀라셀 토끼가 떠오르셨겠죠. 왜 멀쩡한 백만돌이나 두고 이 토끼를 밀고 있냐?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자이저의 오랜 라이벌 듀라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듀라셀이 부동의 1위입니다. 물론 이 토끼 덕분에요. 1973년 듀라셀 버니가 등장한 TV 광고. 이게 신의 한 수였죠. 열심히 북을 치는 토끼들 하나둘씩 지쳐가는데 그중 살아남은 단 한 마리가 듀라셀 버니입니다. 마스코트답게 끼도 엄청 부리고 혼자 신나서 치는 건 물론 북치면서 뒤로 도는 깨알 스킬도 시전. 이 귀엽고 잔망 터지는 모습에 광고는 데이트를 칩니다. 만년 2위였던 에너자이저, 듀라셀의 귀여움에는 이길 수 없었는데요. 브랜드 디스전 제대로인 천조국답게 에너자이저도 듀라셀 저격 광고를 찍었죠. 이번에도 혼자 살아남은 듀라셀 버니 힘겹게 연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에너자이저 버니가 난입합니다. 얘는 듀라셀과 달리 파워가 넘쳐나죠. 결국 듀라셀 버니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걸로 마무리. 이 디스 광고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에너자이저는 이 기세를 몰아 토끼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북치는 토끼 상표권을 선점해버립니다. 원조는 듀라셀이지만 사용하면 역으로 표절이 되어버리는 셈. 억울했던 듀라셀은 에너자이저와 상표소송까지 가지만 패소했죠. 미국에서 듀라셀은 듀라셀 버니를 사용할 수 없는 우픈 상황이 된 겁니다. 토끼 전쟁은 이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듀라셀이 미국 광고에 토끼 마스코트를 사용하자 이번엔 에너자이저가 듀라셀을 호소. 하지만 북치는 토끼 제외 다른 토끼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쌈박질 제대로인 에너자이저, 백만돌이까지 끌고 와서 듀라셀을 매기는데요. 아무리 디스전 쩌는 미국이라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참 신기한 비밀을 많은 브랜드 마스코트들, 카카오 프렌즈, 마인 프렌즈 같은 우리나라 캐릭터들도 오래가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노래방 TMI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우와잉.